언제언제부터라고 하는 총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총이나 이런 단어들이 꼭 시간에만 쓰이는 건 아닌데요. 오늘은 시간에 쓰이는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좀잘 아는 말로는 총, 츠총, 츠, 요 이런 말들이 있고요. 많이 보지 못했던 말들로는 다, 츠다, 총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. 총 언제 언제 치라고 하는 버전은 츠 언제 언제 치, 츠총 언제 언제 치, 요 언제 언제 치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겠습니다. 제일 기본적인 총부터 보도록 할까요? 我从离了婚，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见过女色。阿姨，我都吃素了。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。阿姨，딸이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옆집 남자를 찾아온 거예요. 내가 이혼을 하고 이곳에 살게 된 이후로 나는 여색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. 吃素. 를좀 기억하시면 좋죠. 채소를 먹다가 직역이고요. 육식을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출가했다. 스님이 되었다. 라는 뜻입니다. 여기 또 러는 그럴 지경이다. 내가 거의 스님과 같이 산다 지금. 나는 당신네 집 딸과 심지어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다. 我从离了婚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进过女色，阿姨。我都吃素了，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，阿姨。 我从离了婚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进过女色，阿姨。我都吃素了，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，阿姨。我从离了婚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进过女色，阿姨。我都吃素了，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，阿姨。我从离了婚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进过女色，阿姨。 我都吃素了，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，阿姨。我从离了婚住在这儿以后，我从来没进过女色，阿姨。我都吃素了，我跟您家的闺女连手都没拉过，阿姨。 아들이 돈을 잡고 가져가서 아버지가 통장을 양말에 숨기는 중입니다. 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 둘째 아들인 明成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줄곧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쓰기는 더 많이 썼다. 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 매달 돈을 깨끗하게 다 써버려야 그제야 얌전해진다. 사실 老实는 직역하면 얌전해진다인데요. 여기서는 좀 의역해서 다 써버려야 시원해요. 이렇게 할수 있겠지요? 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 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成自从结了婚。 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成自从结了婚，一直是挣得多，花得更多。每个月花干净了，他才老实。明玉，他就这样。 明玉는 걔는 원래 그렇다. 다小, 脾气 又倔. 어려서부터도 성격이 고집스러웠어요. 但是他的心地不坏. 하지만 걔가 마음씨는 나쁘지 않아. 明玉他就这样，他打小脾气又倔，但是他的心地不坏。明玉他就这样，他打小脾气又倔，但是他的心地不坏。明玉他就这样，他打小脾气又倔，但是他的心地不坏。明玉他就这样，他打小脾气又倔。 但是他的心地不坏，明玉他就这样。
他虽然脾气有倔，但是他的心地不坏。 나 한 글자만 써도 총의 뜻인 거죠. 나 왕을 진 공스 나天, 我们就知道他有问题，这回好了，证明了两面人一个。 왕을이 회사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진작에 알았다.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. 这回好了, 여기에 好는 정말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반어적인 표현이지요. 조금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번에 딱 걸렸어요.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니까요. 량면人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쪽 저쪽에 다 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의 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는 양쪽에 첩자노릇을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. 打王二进公司那天，咱们就知道他有问题。这回好了，证明了两面人一个。打王二进公司那天，咱们就知道他有问题。这回好了，证明了两面人一个。打王二进公司那天，咱们就知道他有问题。这回好了，证明了两面人一个。打王二进公司那天，咱们就知道他有问题。这回好了，证明了两面人一个。 我这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 나의 이미지는 진작에 너에 의해서 깨졌다. 그러니까 나의 점잖은 이미지가 진작에 너 때문에 깨졌다. 내 말 좀 들어봐라. 从打 회화치입니다.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2년여가 되었는데 나는 줄곧 그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느라고 애쓰는 중이다. 알기나 하냐. 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。 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我的形象早让你给破坏了。我跟你说啊，从打结婚到现在2年多了，我一直在这个修复这形象，你知道吗？ 많이 보이겠습니다. 文章说，이 글에서는 말하기를，特朗普政府自2016年大选以来就一直宣称中国操纵汇率，并称一上台就要对中国采取行动。 트럼프 정부는 2016년 대선 이래로 줄곧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. 또한 말하기를 정권을 잡기만 하면 중국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해왔는데요. 文章说，特朗普政府自2016年大选以来就一直宣称中国操纵汇率，并称一上台就要对中国采取行动。 文章说，特朗普政府自2016年大选以来就一直宣称中国操纵汇率，并称一上台就要对中国采取行动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 올해 5월에 인조고기 첫 번째 주식이 나스닥에서 상장한 이래로 인조고기의 인기는 여태까지 줄곧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요.
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自从今年5月人造肉第一股在纳斯达克上市，人造肉的热度就一直是居高不下。